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주님,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소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으니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전 뜰 안에서 주님께 서원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 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아멘. 서신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서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해의 첫 달을
아빕월이라고 했는데 양력으로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아빕이라는 단어는 곡식의 어린 이삭을 뜻하게 봄의 명칭으로 적합한 게 들립니다. 그런데 아비볼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명칭으로서가 아니라 유월절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의미 있는 계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월절 이 축제는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칠칠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온 것을 기념하는 칠칠절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초막절과 함께 유대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히브리어 페사흐에서 파생된 단어로 넘어간다 라는 의미를 가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향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 요청을 거절하는 이집트 파라오의 완고함을 꺾기 위해 하나님은 열 번째이자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 처음 태어난 모든 생명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신 것이죠. 이때부터 유월절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과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의 해방을 기억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이 시작된 아비볼 열흘날이 되면 각 가문에서 흠이 없는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잡아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편안히 둘러앉아서 먹은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황급하게 이스라엘 땅을 탈출했던 당시의 정황을 재현하면서 출애굽을 구체적으로 추체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한 가족의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걸로 다 먹을 수가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게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아야 한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는 더 많이 먹고 다른 누구는 배고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 급진적 평등은 먹는 것에서부터 보장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느 것도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 없애야 했습니다. 이런 규정은 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하루 먹을 양만 수집해야 한다는 명령으로 계승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 때문에 몰래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고 하죠. 하나님은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탈출과 해방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유월절 절기와 결합하여 축하하고 또 기억함으로써 그의 후손들에게 전승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모든 축제나 제의는 기억과 전승의 반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대인이면 누구나 지키는 절기였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유월절 저녁 식사는 예수님 자신에게는 물론 그의 제자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사건이 됩니다. 그날의 식사가 매우 특별한 사건이 된 이유, 첫째,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였기 때문입니다.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신 예수님이 마련하신 식탁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님 자신이 죽을 날을 스스로 정하신 것은 아니지만 유월절 축제 기간에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유월절, 곧 탈출과 해방,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생명력을 상징하듯이 자신의 죽음이 악과 죄로부터의 해방과 생명의 부활을 위한 희생 제물임을 증언하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시고,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빵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훨씬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내가 아직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밥은 혹은 빵은 단지 먹거리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입니다. 식량은 그 자체가 생명이었고 우리의 식량이 되기 전까지 먹는 이들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의 몸을 자기 몸 안에 모시는 것이고 우리 몸 안에 모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모신 몸을,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하거나 학대할 수 없죠. 자신의 몸은 물론 다른 사람, 다른 동물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과의 공동 식사로 준비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 흔히 취하는 행동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주변 정리도 해야지, 유언도 남겨야지, 가족도 봐야지, 아마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식사는 사실 매우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사는 단지 배고픔을 때우거나 우리의 몸의 영양분을 보충하는 행위가 아니라 환대, 나눔, 결속, 사랑과 우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삶의 원천으로 삼는다는 말이죠. 우리의 삶을 보는 눈, 살아갈 수 있는 힘, 살아갈 목적을 예수님에게 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유대교 안에서 그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레위기에도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고 규정되어 있었고, 예수님 시대의 에스네파들도 그들의 종도 규례에 자기 이웃과 더불어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운 사랑과 겸손을 행하라, 그런 규례를 실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이 왜 어떤 의미에서 새 계명일까요? 그것은 이 계명이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에 일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랑이 단지 남을 감동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드러내고 그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사랑에서 드러나는 것이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계명이 새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사랑의 방식과 그 정도를 이미 규정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주신 것처럼 죽음을 불사하는 사랑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이 말씀은 사랑의 방식과 그 정도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행위의 그 근거, 그 근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지 그 다른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전승을 전해받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복음서들보다도 바울의 서신이 시대적으로 훨씬 앞선 것을 감안한다면 고린도전서가 전하고 있는 성만찬 이야기가 훨씬 더 진정성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고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와 고린도전서에 전승되고 있는 성만찬의 공통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죽음,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에 대한 기억, 그리고 우리를 위한 죽으심을 세상 끝날까지 선포해야 하는 전승의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었음을 전제합니다.
옛 계약과 마찬가지로 희생에 의해 새 계약이 시작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옛 계약은 희생 동물을 바침으로써 이루어졌지만 이제 새로운 희생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신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새로운 계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고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가 오실 때까지 이 사실을 증언할 책임을 나누어 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은 굴욕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셨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겪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악함 때문이고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매를 맞으심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으나 우리는 모두 각기 제갈길로 흩어져 순종하지 않은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와 맺으신 계약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섬김의 도와 주님께서 몸소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의 손을 씻어주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만찬에 참여하오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에 오신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련하신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만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성체와 보혈을 함께 나눔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립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기쁜 마음을 바쳐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우리와 계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배고플 때 만나를 먹이셨고 우리가 목마를 때 샘물을 터뜨려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의 합창에 화답하여 모든 신도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거룩하시도다 만민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데서 오셨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히 받으소서.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고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식탁에 참여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주님 안에서 한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받아 모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아멘. 이 떡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다 같이 감사의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겸손하신 주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아 마땅하신 주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섬기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스스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 험하고 거친 세상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굳히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성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